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인욕바라밀 수행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정진바라밀 좀 얘기해 볼까요? 정진바라밀이 뭘까요? 정진바라밀. 우리 얘기 많이 들었죠? 정진바라밀은 선행이나 수행의 기쁨을 찾는 것, 즐거움을 찾는 것. 여러분은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세요? 게임에 찾으세요? 저는 즐거움을 어디서 찾죠? 맛있는 음식에 찾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 이런 데서 찾아요. 이거는 정진바라밀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즐거움을 찾는 것은 누구나 이제 세속 사람들도 이렇게 잘 하는 일이죠. 근데 정진바라밀은 우리의 즐거움을 좋은 것에, 유익한 것에, 수행에서, 또한 선행에서 찾는 것이 이제 정진바라밀이에요. 이제 정진바라밀에서는 즐거움이 없으면 정진바라밀이 아니에요. 억지로 수행하는 것은 정진바라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진바라밀을 영어로 하면 joyful effort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쁜 정신, 기쁜 정진. 이게 기쁜 수행. 이게 바로 기쁨이 들어가야지,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럼 이제 하는 바 없이 사실은 하게 되고, 뭐가 즐거우면 정말 애쓸 필요 없이, 그래서 애씀 없이 하는 게 정진 바라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애쓰 없이 하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미국에서 자랐어요. 토요일 되면 아주 아침 일찍부터 TV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만화가 나와요. 한국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주중에는 7시 돼도 8시 돼도 9시 돼도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는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부터는 이제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정말 저는 일어나기 어려웠어요. 근데 토요일 되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일어나요. 벌쩍. 왜 일어날까요? 만화 보고 싶어서. 그게 정진바라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일어났어요, 그때는. 그게 이제 정진바라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쁘게 하는 거, 이렇게 애씀 없이 약간 저절로 약간 뭐라 하지, 힘차게 하는 것이 정진바라밀이에요. 정진바라밀을 잘하려면 세속 일, 또한 무의미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 바빠요. 근데 어떻게 바빠요? 의미 없는 일로 바빠요. 너무 의무적인 일, 또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가족 생활에서 아니면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가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한 끝없는 활동이 이제 이어지고 굉장히 바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쁘게 지내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의미가 없어요. 또한 보람도 없어요. 시간 낭비뿐이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도 되면 약간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변명을 내서 이제 안갈수 있다면 가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냥 굳이 명절 때 부모님 집에 정말 가서 좋은 일이 없으면 그럼 핑계를 내고 그냥 가지 마세요. 오히려 또 어떤 분들하고 만나서 수행이 깊어지면,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누가 이런 차를 샀고 누가 바람 피고 있고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재미없어져요. 재미없어져요. 이런 게 재미있으면 아직 줄리심이 좀 약한 거예요. 수행에 관심이 좀 약한 거예요. 이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속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정말 의미도 없고 또한 오히려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또한 그 업을 쌓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에 즐거움을 찾지 않고 정진바라밀은 안 좋은 것에 정진을 즐거움을 찾지 않고 좋은 것에, 유익한 것에, 선행에, 또한 수행에에서 이제 정진 즐거움을 찾는 것이 정진바라밀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정진바라밀의 반은 쓸데없는 활동을 버리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 안 가는 거, 그런 뭐랄까 유익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나 어떤 활동을 접는 거예요. 이렇게 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세속 활동은 끝이 없다. 안 하면 그만이다. 안 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단순해요. 이제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직까지 세속물이 맛있으면. 저한테는 아직 세속물이 좀 맛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럼 하세요. 적당히 이런 거 우리는 이제 뭐 출리심이 많아서 바로 이렇게 수행에 전념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럼 뭐 적당히 하고 이제 우리가 뭐랄까 좋은 데에서 이제 유익한 곳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정진바라밀 수행이에요. 우리 큰 스승들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을까요? 큰 스승들의 취미가 뭘까요? 달라마 존자님의 취미가 뭘까요? 우리의 취미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의 취미는 뭐 낚시, 뭐 또한 특히 낚시는 정말 안 좋거든요. 살생이라서. 아무튼 뭐 TV 보는 거. 저의 취미는 뭐 이게 유튜브 보는 거 뭐 이런 거 제 취미죠. 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취미는 뭘까요? TV 보는 거.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이 취미잖아요. 근데 이제 달라마 존자님의 취미는 뭘까요? 경전 읽는 거. 명상하는 거. 뭐랄까? 여기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또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 선행을 베푸는 거. 뭐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 거. 이게 정진바라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좋은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이나 활동을 내려놓고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을 취하고 선행과 그 수행에서 이제 더 많은 즐거움을 얻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행과 즐거움, 수행과 그 선행에서는 즐거움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활동에서는 즐거움이 좀 많은 편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즐거움은 일시적인 즐거움이라서 또 이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즐거움을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TV가 땡기잖아요, 몸에. 그렇잖아요. 그 모든 습관은 몸에 배어 있어요. 그 TV가 땡기듯이 나중에 이제 명상이 땡길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TV가 땡기고 이런 스승님들의 몸에서는 명상이 땡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몸에서 명상이 땡기게 하고 우리 몸에서 경전이 땡기게 하고 우리 몸에서 법문이 땡기게 하고 우리 몸에서 공덕이 땡기게 하고 이제 이렇게 땡기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정진바라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우리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이제 지금은 세속일에서 많이 찾지만 이제 점점 이런 수행과 유익한 일에서 의미 있는 일에서 또한 선업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전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정진바라밀 제가 이해한 바 조금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선정바라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알아차림, 명상.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다음 시간까지 마음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